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셨나요? 며칠 사이 날씨가 가을에서 겨울로 급변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따뜻한 서풍으로 바뀌면서 추위도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오늘 낮보다 약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선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있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불씨가 빠르게 번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산불을 비롯해 화재 사고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과 양산이 1도 선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3도에서 14도 안팎 예상됩니다. 풍랑특보는 오늘 저녁이면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수능날인 목요일에는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전국 곳곳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